안녕하세요, 정대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우리 지금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오늘 지금 세종 충북 네. 지금 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 정확히 예측을 하셨는데 거의 맞추셨어요. 제가 53% 안팎이라고. 예. 새날에서 숫자가 내려온다 해서 53 얘기했었죠. 네네. 거의 정확하죠. 네네. 오늘 예상은 어떠십니까? 어제하고 비슷한데요. 네네. 그 충청권에서 네. 이럴 거라고 속으로는 다 생각하면서도 이제 말을 안 했었거든요. 아, 알고 계셨어요? 네네네. 예측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쭉 썼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룰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는 이미 룰 세팅이 끝나서 예. 지금 룰대로 가고 있는데 네. 이번 룰도 네. 사실은 조직이 약하고 바람이 강한 이재명 후보에게 네. 상당히 유리한 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핸들링이 가능한 네. 전국 대의원 포션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중앙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후보도 한 표, 네. 또 선거인단도 한 표. 네. 이렇게 되면 지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자발적 참여가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자발적 참여와 약간 그렇지 않은 권위에서 참여하는 이런 선거인단은 투표율이 네.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시의원, 구의원, 뭐 구청장 이런 분들이 모아온 그 권리당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은 예를 들어 1,000명을 모아왔다. 네. 그러면 한 30%는 틀려요. 주소나 주민등록 이런 게. 아. 그리고 그 30%를 빼고 70%의 투표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0%가 투표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1,000명을 모아온 건, 모아온 투표는. 예. 근데 이제 우리 온라인 입당 권리당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는 9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 권리당원 1,000명. 네. 모아온 권리당원 2,000명. 그러면 1,000명 이기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래갖고 지금 어제 온라인에서 압승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참여, 누구의 권유 없이 내가 누굴 한 표 찍어주고 싶다. 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그 선거인단과 권리당원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열성도가 달라서. 그런데 이제 1차에 한 70만 명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1차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우하고 국민들이 선거인단 참여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더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어제 이제 결과 발표를 해서 네.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거 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아,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예, 예. 그러니까 작은 단위, 예를 들면 무슨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원이라든가 시장구 여기는 조직된 동원, 그 조직된 대중이 네. 바람을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국 선거 같은 전국판 큰 선거는 네. 조직이 바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람은 바람이 중의적 표현이거든요. 네.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일 수도 있지만 네. 또 대중의 바람, 희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람은 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람은 시대 정신의 표현이고 그 시대 정신은 개혁이거든요. 네, 네. 개혁은 오늘 개혁했으니까 내일은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고 네. 일신 우일신 하는 것처럼 개혁은 내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예. 매 시기마다 하고. 네. 그래서 개혁의 과제가 그 시대 정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네. 개혁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빗물이 앞물을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개혁이 오늘의 수구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해가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개혁 과제, 새로운 시대 정신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 그냥 빗물에 밀려 쓸어 내려가게 돼 있죠. 네. 지금의 시대적 요구, 시대 정신은 개혁, 누가 개혁적인가. 네. 다음도 민주정부이면서 개혁정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네. 우리 권리당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과 네. 자발적 선거인단은 네. 같은 아마 목표 지점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선거인단 1차 한 거 70만 명이 까지면 네. 아마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오늘 결과 발표가 났는데 의원님 이거 분석 좀 해주시죠. 방금 10분 전에 어제하고 비슷할 거라고 그랬죠? 네, 예, 방금 비슷할 게 나왔어요, 진짜.
비슷하죠. 네. 그래서 충청권 민심은 이재명 54, 예. 이낙연 뭐 28, 해서 네. 뭐 더블 스코어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이 차이를 유지 내지는 더 벌려가면서 네네.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권 민심이 이렇게 확인됐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이제 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아 이제 대세론이 이제 되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될 사람을 밀어주자 아. 이런 이제 표 쏠림 현상이 네. 이제 급속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어. 그리고 이재명 대세론이 확산이 되면 네. 이제 추미애에게도 좀 나눠주자. 아. 그래서 이제 추미애 네.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아, 이제는 이재명이 여태까지 이낙연이랑 불안해갖고 사람들이 좀 집중을 했는데. 네네네. 아,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벌어지면 추미애 장관한테 마음은 가 있던 사람들이 그쪽으로 표가 좀 갈 것이다. 네네. 그래서 추미애가, 안정적인 3등을 할 것 네.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여타 후보들은. 네.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아직도 수도권이 남아있다. 아. 수도권이 절반이다. 실제로 절반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얘기하는 거죠? 네. 네네. 근데 수도권은 이재명 후보 강세가 더 세요. 그 경기도지사니까 그쪽 더 세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에 썼는데,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 그래서, 과반으로 가는 이제 대세를 형성하고, 추미애가 안정적인 3등으로 가고, 네네. 네. 그런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권리당원들은 더 투표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뭐 이낙연 후보나 이런 데는 좀 이렇게 뭐랄까 풀이 죽었다 그럴까 기가 죽을 것 같고. 의원님 이럴 때는 캠프에서 분위기가 어때요? 만약에 이러면 뒤숭숭하고 좀 캠프에서 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막 그러지 않나요? 이제. 눈에 띄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네네. 도 국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돕는 열성도가 좀 작아지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여섯 명 후보가 힘들어도 네. 그룹에 힘이 빠지고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네. 정신적으로 그래도 네. 원팀 정신으로 완주를 해야 됩니다.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인재가 중도 포기하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2002년 대선 때 네.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정동영이 이렇게 남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한 명이 꽃다발을 주는 것보다는 다섯 명이 꽃다발을 주는 게 아 최종 후보에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2002년도에 정동영 후보가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왜냐하면 꽃다발을 줘야 되니까. 네네. 꽃다발을 당직자가 주면 좀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어렵고 힘들죠. 사실은 이제 뭐 2등, 3등, 4등, 5등 하위권으로 갈수록 네네네. 얼마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 없이 아 그냥 좋은 경험한다. 승부를 떠나서 우리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잔치 분위기로 가자. 네네. 경선 화합 분위기로 가자. 이런 것도 나중에 또 대중들이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에서 할 때는 다섯 명이 정말 네. 축하해주고 꽃다발을 주는 아름다운 풍경. 네. 그래야 또 지지자들도 그 서운한 마음이 좀 사그러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기조는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이제 다음 경선지가 대구 경북 쪽으로 가거든요. 네네. 이쪽 대구 경북은 또 이제 추미애 장관님이 고향이 대구고 오히려 이번 선거는요. 예. 기존 쌍팔년 시각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네. 예전에 선거할 때는 뭐부터 계산했냐면 네. 호남 유권자 비율이 어떻게 되지? 아. 영남 유권자 비율이 어떻게 되지? 그 아무 상관이 없고요. 네네. 그리고 대구 경북 영남 지역에 사는 민주당원들도 네.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호남 출신이 아닌 분들은 굉장히 진보 개혁성이 강하고.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최고위원 선거를 해봤고 부산 영남 쪽에서 제 표가 또 오히려 많이 나왔어요. 거기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우리는 독립군처럼 독립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강한 분들이에요. 개혁 성향이 강하고. 네. 그래서 대구 경북이다, 제주다, 호남이다. 이 지역색과 관계없이 선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상은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54% 이렇게? 이게 이제 지난번 그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선 치를 때 이 네? 기조로 그냥 쭉 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재명 안희정 쭉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가 54% 이 기준으로 쭉 갔거든요. 아, 비슷하게 가네요. 네, 네 비슷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아마 수도권에서는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가 60%도 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60%까지 보세요? 네네. 예, 역시. 네. 야. 그래서 지난번에. 네. 우리 새날에서 경청래 대선 이야기 할 때. 네, 53. 어, 숫자가 내려온다 막 그랬잖아요. 예, 예. 어, 53인데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뭐랄까, 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함부로 진지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또 선거에 영향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이미 영향 줬어요. 네? 이미 영향 줬어요. 뭐 다 얘기해놓고. 어제 그래서 딱 네. 보고 나서. 네. 아, 내가 속으로 예측한 게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네. 역시. 네. 큰판 선거는. 네. 조직이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아. 그리고 여전처럼 지역색에 좌우되지 않는다. 네. 우리 민주당을 좋아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 국민선거인단 여기는요. 진보 개혁적 열망에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정치 공학자들은 여기는 호남이니까 누가 강하다, 여기는 뭐 영남이니까 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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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 작두 정청래 우리 네. 의원님의 네. 그 오늘 선거 분석 들었다. 여러분들 비슷하게 다 가고 있죠? 네. 네, 대체적으로 네. 이 큰 흐름은요 네. 몇 가지 사건으로 이게 대세가 좌우되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오늘 아침에 썼습니다만 네거티브라고 생각되는 순간 설령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캠프의 가장 패착은 네거티브에 너무 올인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예비 경선 때 그 상승세를 많이 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을 때 오히려 이낙연 후보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면 윤석열을 깐다거나 그렇죠. 국민의힘을 공격한다거나 네. 그래서 이 윤석열과 이낙연 구도를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 윤석열 대 이낙연 구도로 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을 때렸어야 되는데 네. 이재명을 때리는 꼴로 돼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지지자들은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그렇죠. 상대방을 공격해야지. 그렇죠. 아군끼리 공격한다. 이건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그 네거티브 중단 선언한 것은 굉장히 시기적절했고 전략 전술상 굉장히 득표를 강화하는데 아마 도움이 굉장히 됐을 겁니다. 네, 우리 의원님 일요일 날도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 12,000명이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선거 분석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원 PD가 네. 예상했던 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조금 틀렸죠. 저 한 45 봤어요. 아, 나 뜰 줄 알았어. 나는 아직도 저도 옛날에 그 대의원들 힘이 예? 예. 막강하다고 나름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르는요. 숨겨진 승부를 가르거든요. 룰에서는. 숨겨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전국대의원, 중앙대의원이잖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핸들링이 가능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하기로 80%를 계속 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당대회 당대표 뽑는 것처럼 네. 45% 포션을 줬다. 그러면 과반 득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 룰을 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판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이건 이제 중앙대의원도 한 표니까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포을 중앙대의원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45%를 좌우했대, 절반을 좌우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번 경선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표죠, 그냥. 그냥 한 표예요. 권리당원도 한 표, 그냥 국민, 선거인단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선거는요, 국회의원 숫자가 캠프에 몇 명이냐가 아무 의미가 아무 없겠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게 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재명 캠프 어떤 의원이 저한테 대전에는 조직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네. 이거는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는 선거가 아니다. 이건 대중의 물결, 대중의 힘으로 가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누가 뭐 전화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찍으라고 하고 네.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흐름대로 간 겁니다. 이거. 네. 네. 오늘 일요일인데 이렇게 좋은 분석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이 원 팀이고요. 네.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번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도 제가 계속 예언 겸 뭐 선전선동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윤석열 나올 때 뭐라 했습니까? 출마를 하되 완주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역선택까지고요.
이미 설령 봉합이 된다 할지라도 서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거는 트렌드인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정체 하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홍준표는 이제 상승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후보가 예상하는 추석 전 골든크로스 이것이 전체 지지율에서는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네. 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거의 오차 범위 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네. 20%를 넘고 네. 윤석열 27, 뭐 홍준표 22, 23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오로지 지지율 하나 갖고 왔거든요. 부지마 네. 지지로. 네. 근데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 하는 순간 판이 뒤집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은 이번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끝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들면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판은 굉장히 요동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는 누구 지지하나요? 정청래는 언제 등판하나요? 라고 질문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이제 정해지면 그때 적들과 싸울 때 전면에 나설 건가요? 저는 이미 지하에서 등판하고 있고요. 예. 지하에서 지하. 예.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은 10월 10일경이 되지 않을까? 아, 10월 10일 이후에는 전면에 나서서 적들과 알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일요일 날 이렇게 정치 분석, 선거 분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네, 오늘 썸네일입니다, 제목.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정청래 의원님은 언제 등판하냐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많은데요. 정청래 의원님은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정해지면 가장 센 당대포 화력으로 적폐들의 심장을 겨룰 것입니다. 예, 일요일 날 이렇게 정치 분석 드리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예, 제가 봐도 수도권에 오면 이재명 지사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60%까지 간다는 전망이셨습니다.